시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근육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. 신체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던 전태분 어머니.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머님 몸 상태를 보니까 신체 나이가 근육 나이가 한 95세 가까이 되세요. 그러니까 지금 83세신데 10살은 더 많으신 상태거든요. 식단 먹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먹는 거에 더불어 운동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빨리 회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근력이나 유연성 이런 게 많이 안 좋으세요. 그럼 일단 통증을 좀 줄여주고 지금 이제 잠깐이나마 이제 운동 능력을 좀 키워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좀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허리 시술 이후 식단 조절과 운동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 능력 나이가 3.3세 적어졌습니다. 지금 지금 한 50대. 마음가짐도 같아요. 어머니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죠. 예, 그냥 마음이 그냥 그런. 잘 드시고 많이 움직이고. 어머니의 회복 상태는 어떤지 김홍식 선생님이 병실을 찾았습니다. 누워 계시네. 어머니 지금 어떠세요? 조금 좋아졌어요. 조금 좋아졌어요? 근데 시술할 때 좀 많이 불편하셨죠? 짜릿하기도 하고 뻐근하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천천히 앉아 보실까 우리 어머니? 뭐 허리 힘으로 잘 서시네요. 허리가 많이 펴졌어요. 다리도 이게 앉아서는 이게 떴었거든요. 그 알아요. 근데 이게 이게 가라앉더라고요. 그래서 허리 치료하시면서 이제 무릎도 나중에 또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드려서 좋아지게 다 만들어 드릴게요, 어머니. 네. 네, 그래. 자리에서 일어나 보는데요. 허리가 많이 펴지셨네요. 키가 거의 한 10cm 큰 보이는 것 같은데요. 한번 어머니 가서 한번 걸어보실까 손잡고.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. 제 소원들 풀어주셔서 아유. 봉사를 해야 할 텐데. 아니 어머니 지금까지 뭐 어머니가 좋아지는 게 그게 진짜 저희는 기분이 좋은 거고 이쪽으로 한 번만 걸어보죠 이게 뭐. 구부정한 자세로 뒤뚱거리며 걷던 걸음이 한결 편안해졌네요. 조심조심 걸어봅니다.